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루방소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소우준섭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뮤직 제너레이션 백 뮤직 미디라고 해서 미디를 이용해서 이제 음악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면 인공지능의 만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음악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적용을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하다가 대학원도 갔었습니다. 대학원 이제 아치 테크놀로지를 하는 저기 어디 있는데 가서 좀 하다가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뮤직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라는 이제 음악 정보 검색, 그러니까 음악을 처리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어서 오디언에 오게 됐고, 저는 이제 사실 수철님은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저는 사실 음악을 좀 길바닥에서 배운 편이에요. 그래서 막 힙합이나 EDM 막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관련 배우다 보니까 이제 뭐 프로그램도 다루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보드연구소 루마토랩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음악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혹시 여기서 음악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뭐 음악을 하고 계시거나? 네, 음악을 네,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뭐 제가 잘 정리는 못했지만 간단하게 정리 해봤어요. 그래서 악기를 막 치면서 뭐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음악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냥 어쿠스틱 악기 막 노래 부르면서 이 음이 아닌 것들 다시 막 부르고 하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컴퓨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 기록을 쭉쭉쭉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디제잉도 해서 막 음악을 틀고 여기서 막 새로 두 음악을 섞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하면서,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죠. 여기다 AI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음원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 음악을 떠올려야겠죠. 뭐 멜로디를 흥얼거린다든지 막 코드를 막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악상을 막 떠올리다가 이거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뭐 물론 되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다 머릿속에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떠오른 거를 악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겠죠. 악보에 다 기록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니까 이건 제가 헤이즈를 좋아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내 음악을 녹음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볼게요. DAW라는 게 있어요. DAW라는 거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을 통칭을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IDE를 사용하잖아요. 뭐 VS 코드라든지 그 파이참이라든지 여러 툴을 사용하는 것처럼 곡을 만들 때 이제 DAW를 사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아마 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한 번쯤 다 들어봤던 뭐 큐베이스, 에이블턴, 로직, 프로툴, 뭐 리전, 스튜디오 원, 빅투익, FL스튜디오, LMMS 같은 건 오픈소스로 이제 공개돼서 리눅스에서 쓸 수 있는 DAW고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DAW의 역할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DAW 자체는 어떤 오디오, 웨이브 파일이나 미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도록 해주는 어떤 스케치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디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그 안에서 VST라는 걸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VST가 뭘까요? VST라는 거는 버추얼 스튜디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그 이런 NI, 그리고 아이소토프, 스펙트라소닉스, 리즌, 뭐 세럼, 웨이브스 같이 어떤 DAW 상에서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애들을 VS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명한 것들만 몇 개 포함한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VST를 굳이 나누자면은 잘 나누진 않지만, 그래서 가상악기, 그러니까 VSTI, 인스트루먼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상 임팩터, 그리고 이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이제 불러줘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왜 넣냐면은 그
우리가 사용하는 GST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외장 악기거든요. 원래 DAW 지원하는 외장 악기인데, 이거는 이제 마스터링 스튜디오의 사진인데, 우리가 듣는 음원을 최종적으로 이제 다듬는 곳이 마스터링 스튜디오인데,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식으로 악기가 있는데, 이게 외장 악기거든요. 이거를 소프트웨어 같이 구성을 해 놓은 게 GST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는 이제 메이브사의 GST들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는 이제 소리가 들어가면은 그 미디가 들어가면은 새로운 소리 웨이브로 만들어주는 게 있고, 어떤 것도 웨이브 소리가 들어가면 그걸 변조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하고,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어갔을 때 간단하게 어떤 걸 통과할 때 소리가 계속 바뀌는 이런 효과를 주는 게 VS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거 두 개를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모습들을 그려보자면은, 큰 DAW가 있을 때 어떤 미디가 들어가거나 웨이브가 들어가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소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그냥 DAW의 역할이고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미디어 웨이브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듣는 음원을 다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전자악기가 동작하는 방식, 뭐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음악 작업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디어 웨이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그 미디어 웨이브는 아까 음악을 만들 때 쓰는 데이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데이터를 잘 모르고 있다면은 AI에도 당연히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미디어 웨이브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미디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이 이름이 참 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악기끼리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각 신호를 규칙화한 거예요. 규칙화한 일종의 규약이고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미디 패킷은 뭔가 규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패킷처럼 테이블이 존재하고 그 테이블에 맞는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 데이터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밑에 보이는 게 이제 미디 데이터인데요. 그 보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스테이터스 바이트, 그 다음에 데이터 바이트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스테이트가 어떻게 됨에 따라 뒤에 온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전부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미디 데이터의 구조고요. 그 미디의 레퍼런스 테이블이 존재를 해서 여기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에 맞게 내가 메시지만 던져주면은 미디는 이거에 맞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 어소시에이션에서 이런 걸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디2도 발표를 했는데 미디2까지는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DAW에서 미디 데이터를 찍는다 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옆에 피아노 같이 생긴 게 있고 이게 다 하나하나 음들인데 어디 음이 찍히는지 어떤 기회로 찍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찍히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웨이브란 게 뭐냐면, 웨이브는 이제 웨이브폼 오디오 포맷이에요. 우리가 이런 파형들은 굉장히 많이 봤죠.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거나 어디서 이제 목소리 자체를 녹음을 하면 이런 파형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PC에서 오디오를 재생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빔의 오디오 파일 포맷 표준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형이 생기는데, 이 파형은 마이너스 1부터 1의 값으로 정해져서 저장이 되고 그걸 재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파형도 많이 보셨죠? 그 어떤 음악 파일이나 말소리 파일을 재생을 시키면 이런 파형이 나오면서 쭉 읽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두 가지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런 연주도 가능하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DAW 중 하나의 에블톤에서 만든 홍보 영상인데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미디랑 웨이브의 차이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여기 보이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 컨트롤러 같은 뭔가 악기예요. 전자악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도 뭐 미디가 들어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 웨이브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악기에 대한 패드를 누르게 되면은 그때그때 미디 메시지가 그 DAW로 전송이 돼서 소리를 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서는 저 믹서에서 웨이브들을 다 합쳐서 소리를 하나로 빼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자악기에서 미디어 웨이브를 사용해서 연주도 할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고 실제 음원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앞에 이렇게 곡을 다 정리하는 작업이 있으면은 뭐 믹싱 마스터링 단계가 있어요. 근데 믹싱 마스터링 단계는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쉽게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간단한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간단하게만 잡고 넘어갈 텐데 이런 식으로 어떤 소리가 있을 때 밸런스를 잡고 조정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소리를 좀 더 레벨을 올리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믹스 마스터링 단계고 여기서는 이제 웨이브 단의 파일을 직접 다루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정말 간단하게 압축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듣는 음원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떻게 AI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어떤 모델을 만들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모델이 참 많은데 이렇다면 어떻게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 보면은 미디어 웨이브 파일이 있죠. 미디어 웨이브 파일이 있을 때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런 라이브 퍼포먼스를 할 때 멜로디를 만들거나 반주를 만들어주는 이런 태스크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웨이브 단에 바로 적용을 시켜서 사운드 디자인을 하거나 믹스 마스터링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음원 분리죠. 보컬의 목소리만 빼거나 피아노 소리만 빼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음악 분석 이제 이게 어떤 장르인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그래서 구글 마젠타 같은 곳에 들어가시면 이제 블로그에서 전체 자동 작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그런 블로그들이나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자료나 논문들을 여기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웹에서 바로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니 CSL이라고 여기도 이제 인공지능 음악이라 표방을 하는데 직접 들어보면은 사람이 정말 많이 만진 것 같아요. 뭔가 일부분만 AI가 진행을 하고 사람이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뭐 이런 RX7이라는 또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아이소토프에서 나온 앤데 얘는 이제 음원 분리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원래 곡 안에서 사람 목소리라든지 베이스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도 있고 그거 자체를 조절을 좀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오존이라는 그 아이저토프 프로그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믹스 마스터링을 얘가 이제 서포트해주는 그런 어시스턴트 기능이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잘 되냐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한주수님이라고 그 이런 사운드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리뷰를 잘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전혀 보는 상황보다는 굉장히 잘한다라는 평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뮤직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리라는 분야는 이런 음악 정보를 가지고 뭔가 연구를 진행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미디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동 작곡을 했는지 한번 볼
볼 텐데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미디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 미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정보를 뽑아낸 다음에 그 정보를 모델에 학습을 시켜야 우리가 그 아웃풋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곡을 만들기로 했어요. 곡을 만들기로 했으면 어떤 게 필요할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 데이터를 바로 내야 되지만 그걸 우리가 바로 그 바이트 단위까지 내려가서 뽑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라이브러리들이 뭐냐면은 이제 미도나 파이썬 미디 그리고 프리티 미디, 뮤직 21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미디 데이터에서 아까 봤던 그런 그 이렇게 원래 이미지로 봤을 때 이렇게 점처럼 박스처럼 보였던 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게 도와주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미도는 파이썬에서 미디를 다루는 패키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그 라이브러리인 알트미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미디 포트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미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조금 하이레벨 API로서 미디 데이터를 쉽게 읽거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예설이고요. 그리고 프리티 미디라는 이제 요 미도를 기반으로 한 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도보다는 좀 쉽게 좀 간단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뮤직 21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게 구현됐다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큐먼트가 되게 잘돼 있어서 쓰기가 좋은 편이죠.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오디오 쪽에는 리브로사라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리브로사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면 오디오 처리하는 모든 태스크들을 잘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디 처리한 미디 쪽에서는 이렇게 통합된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섞어 쓰는 편이고요. 그럼 이 데이터 이걸 이용해서 미디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의미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의미 얼마나 나와야 되는지 얼마나 세게 의미 나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은 그 미디 데이터 특성에 언제 노트가 나오는지 노트가 끝나는지 그리고 얼마만에 세게로 쳐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미디 데이터는 저 데이터가 이미 다 들어가 있죠. 우리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는 제가 코드를 다 가져서 죄송한데 이 코드 자체가 어떤 미디 데이터에서 노트 온이나 그리고 노트 오프를 컨트롤 체인지 이런 메시지들을 파싱을 해주는 코드예요. 그 코드를 보시면은 미디 데이터 자체는 노트 온, 노트 오프 뭐 이런 CC 같은 데이터의 형식을 다 들고 있어요. 그 형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타입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은 그 노트가 언제 찍혔는지, 언제가 아니라 어디에 찍혔는지, 그리고 속도가 얼마인지를 다 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싱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파싱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시간, 그 데이터 타입, 이게 노트 온인지 오픈인지, 그리고 각각의 어떤 값을 갖는지의 이벤트 데이터로 모두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델을 쓸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할 건데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지를 먼저 보면은 우리는 구글 과정에서 제공한 마이스토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스토 데이터셋은 뭐냐면은 그 야마하의 디스클로비어라는 그 미디가 입력되는 피아노가 있는데 그 피아노 데이터를 실제 연주자들이 와서 그 컴퓨테이션 형태에 대해서 실제 연주한 데이터를 미디와 웨이브의 형태로 저장을 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마젠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MIR, 그러니까 뮤직 인포메이션 리집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이제
여러 태스크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의 학습을 하기로 합니다. 마에스트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필드들이 있어요. 뭐 작곡가 이름, 곡의 설명, 그리고 이제 셋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언제 공연했는지, 미디파일 이름 이런 것들을 메타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트레인이나 밸리데이션 테스트가 어떻게 나눠져 있고, 각각 얼마나의 시간, 그리고 사이즈는 외부 파일의 사이즈예요. 그리고 저 노트는 미디파일의 노트 개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상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알아봤으니 이제 모델을 알아볼 텐데, 이런 과정에서 가장 먼저는 아니고 좀 효과적인 모델이 퍼포먼스 아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젠타에서 2017년에 공개를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자연어처리처럼 사용한 이런 인베딩 방식을 제시합니다. 미리 데이터에 대한 노트 온, 노트 오프, 그리고 타임 시프트, 벨로시티에 대한 그런 인베딩을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거는 이제 총 388개의 이벤트를 가진 상태에서 인베딩을 만들고 그걸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도록 만든 거였죠. 그래서 30초에 한 1200개 정도의 이벤트 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시퀀스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미리 제너레이션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RNN의 특성상 이제 음악 주제가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생성될 때마다 다른 음악 같은 이제 뭔가 이어지지 않는 한계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온 게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번역 모델인데요. 이 번역 모델 트랜스포머 자체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여기 설명에서 이제 크게 설명을 하진 않고 넘어가겠지만, 왜냐면 이제 블로그에 굉장히 많이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번역 모델이고, SVP에서 사용하는 시퀀셜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변형을 한 게 이제 뮤직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절대 포지션의 이벤트가 애플런트 포지션의 이벤트를 사용했는데, 이 방법 자체는 실제 데이터에 그 사인과 코사인의 주파수를 달리해서 그 포지셔닝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뮤직 트랜스포머에서는 그 렐러티브 포지션 인베딩을 사용해서 뭔가 이제 토큰의 절대 위치 정보를 인형 레이에서부터 인베딩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어텐션 스코어를 구성할 때 상대적인 위치에 그 웨이트를 부여 계산을 한다는 게 밑에 보시는 이제 이 부분에 더해준 이 모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벡터가 정해져 있을 때 이 벡터의 뭐 절대 위치를 아는 게 아니라 이 벡터에서부터 몇 번째로 움직이는지 그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계산할 때는 뭐 절대 경로 자체는 이제 한 개에 대해서 각각 절대 경로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될 수 있지만, 엘트 포지션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들어갔을 때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계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뮤직 트랜스포머에서는 이걸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인베딩 방법을 고안을 했고요. 그 방법이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단계에서 쿼리 큐와 인베딩 테이블 간의 행렬 곱을 얻어서 수행을 하는데, 이 방법을 이제 스퀴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 밑에처럼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리쉐입하게 되면은 저 어텐션, 그러니까 릴레이티브 어텐션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뮤직 트랜스포머를 구성한 다음에 우리는 이 GPT 모델을 참고해서 이 GPT 모델을 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GPT2를 먼저 소개시키면, 설명을 드리자면은 OpenAI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만든 모델이고요. 이제 자연어와 스피어 데이터의 생성에 있어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원래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제 소프트 X를 처리를 할 때 원래는 댄스넷을 이용했는데 SPT 같은 경우에는 워딩 패딩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그 행렬 공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블록에서 사용되는 렐렉티베이션을 이제 갤루라는 액티베이션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갤루를 저는 꼭 밑에서 액티베이션을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GPT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사용하지만 그 트랜스포머 부분을 뮤직 트랜스포머로 교체하고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뮤직 GPT 2 같은 경우는 인코딩할 소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코더 부분을 떼어내고 디코더 부분을 이용해 오토리그레시 부분을 동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아까 할퍼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는 이제 클래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했고 간단하게 밑에 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너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학습을 했고 트레이닝은 6080Ti 레벨을 이용해서 9만 스텝 이상 트레이닝을 했고 아담을 이용했고 학습률은 18-4승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원래 트랜스포머에 사용했던 웜업 스텝을 사용하지 않고 러닝레이트는 고정해서 사용을 했고 로스는 1.5에서 2 사이로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참여했던 게 그 즉흥춤 프로젝트였고요. 저희가 미디 데이터를 만들어서 미디 데이터를 저 피아노 안에 넣고 재생을 시킨 거죠. 재생을 시켜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여드리고 발표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